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풍기파랑 김파랑입니다. 오늘은 예치고차 분산분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FEVD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의 약자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IRF, 충격반응 함수처럼 VAR, 벡터 자기의 모형보다 응용 기법이다. 응용된 기법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메커니즘은 FEVD도 이제 IRF처럼 뭐 어느 하나의 변수의 충격이 다른 하나의 변수에 어떤 영향, 반응을 미치는가. 뭐 그런 메커니즘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그 IRF 같은 경우는 충격에 의한 반응이 뭐 어떠한 경로를 보이는가, 뭐 단순히 이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FEVD 같은 경우는 뭐 어느 하나의 변수의 충격이 다른 하나의 변수의 반응에 그러니까 미치는 그 변동 있죠. 그 변동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는가. 다시 말해서 그냥 상대적인 중요도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격에 의한 변동이 어느 정도로 설명이 되는가,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VARM 벡터 자기의 모형을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FEV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어블 1, 변수 1의 충격이 다른 변수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이제 이것은 무엇이다? 설명력이다. 여기 세로축을 보면요. Various Contribution 있죠. 그러니까 분산의 어떤 기여도, 설명력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하는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변수 1은 뭐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고, 변수 2는 낮은 상태에서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력의 어떤 이제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이제 변수 2의 충격, 변수 2의 충격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역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네요.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확 뭐 슈팅한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있네요. 확 올라갔다가 낮아지고 이게 확 낮아졌다가 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좀 더 역동적인 어떤 설명력의 변동성이 나타나더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냐? 어떤 이제 분산에 의한 어떤 설명력, 어떤 이제 상대적인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FEVD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